김종환님의 작사 작곡 거의 부부들의 사랑을 작사 작곡했죠. 아마 본인의 그 삶의 경험을 많이 쓴 것 같아요. 뭐 텔레비에서 한번 우연히 봤는데요. 엄청 고생을 많이 했대요. 두 부부가 아기를 그 월세방 지하방에서 살면서 한 달에 한 번밖에 집에 못 오고. 많이 와야 보름에 한 번씩 집에 아들, 딸을 보러 올 때 그 슬픈 마음에서 이런 곡을 많이 작사, 작곡을 했다고 그래요. 지금은 뭐 많이 성공했죠. 큰 저택에서 아주 아름답게 예쁘게 살고 있더라고요. 아, 모든 행복과 사랑은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니겠죠? 그렇죠? 오늘 가사 사랑하는 날까지 천년을 기다려서도 너를 사랑하겠다. 위대합니다. 그런 가사를 쓸 수 있는 떳떳함, 존경스럽습니다. 어려운 노래인데 한번 해보겠어요. 사랑은 운명 속에
예술입니다.